사라 씨! 사라 씨! 사라 씨! 사라 씨 정신 차려봐요. 예? 순정 씨 여기 좀 나와봐요. 사라 씨! 사라 씨 정신... 순정 씨 여기 좀 나와보라고요. 사라 씨! 사라 씨! 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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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이래? 일시적인 쇼크였으니까 별일은 없을 거야. 집에 가서 좀 쉬자. 오빠가 데려다 줄게. 진료는 어떡하고요? 작은아버지 계시니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만 가보세요. 순정이 너도 그만 가봐라. 그럼. 민수 오빠. 오빠가 데려다 주면 안 돼? 데려다 줘요. 효준 오빤 진료도 해야 하니까. 야.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 이쪽 신발 좀. 그래, 잠깐만. 네. 사라 왔니? 어머. 아니 웬일이니 젊은 애가? 아니 괜찮은 거야. 자네 왔나? 자네 요즘 자주 보네. 효준 씨가 별일 없다고 했으니까 너무 염려들 마세요. 아니, 누구신가? 아, 그러니까 순정이네 밥집에 야채 배달해주는 청년이지, 야청이. 아, 그 청년? 아유, 고마워요, 바쁠 텐데. 아닙니다. 방이... 예. 자네가? 고마워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만.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일부러 왔는데. 응? 괜찮습니다. 아우 괜찮기는. 아유, 우리 순정이 남자친구인데 그냥 보낼 수 있나. 여긴 순정이 친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가야 마치 국수삼촌 참이었어. 그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효준 씨 어머님 맞으시죠? 어 맞아요. 내가 효준이 엄마예요. 우리 효준이도 아는구나. 아, 참 잘생겼다. 귀티가 뚝뚝 떨어지네. 자, 여기 와요. 앉아요, 앉아. 예. 그래, 집에까지 왔으면 손님인데. 손님 잡다가 해야지. 밥이나 먹고 가. 오빠. 오빠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나 미워하지 마요. 네, 순정이랑 사귀는 그 야채 청년 맞아? 응. 사라야, 너는 이 사람 어떻게 알아? 그냥 병원 비워둘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데려다 준 거 아니야? 아, 자네도 입 있으면 말을 해봐. 자네 순정이하고 사귀는 건가 아니면 사라하고 사귀는 건가? 자네 원래 여기 순정이 애인이잖아.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라고요. 뭐? 오빠? 내가 좋아하는 오빠라고. 야채 배달 청년을? 아유, 아유 형님. 언니. 아유 형님,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어? 동서 동서. 저 아무래도 먼저 일어나 보는 게. 아이고 가긴 어딜 가. 밥 먹고 가요. 얘기도 좀 하고. 응?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냥 보내요 형님. 그래, 양친 부모님은 다 살아계신가? 예,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지금은 새어머니십니다. 그렇구나. 아유, 아우 머리야. 야채 배달도 부족해서
계모 밑에서 자랐다고? 그러니 그 시집살이를 어떻게 해? 그냥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 동석, 그게 무슨 실례의 말인가? 처음 보는 자리에서. 지금 제가 실례 안 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냥 가겠다는 사람 왜 잡아앉히세요? 무슨 구경 났다고? 자네, 저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게. 무슨 국수 한 그릇에 반나절을 먹고 있나? 아, 예, 예, 이거 제 다 먹, 이제 다 먹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천천히 먹어요. 김치 돼서 먹고. 어머, 왜 그래? 얘, 얘가 왜 이래? 아유, 잘 먹었습니다. 복성스럽게도 먹네. 자고로 남자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먹는 모습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서 밥은 안 굶겠어. 밥만 안 굶으면 다 해요? 저, 안녕히 계세요. 저 폐가 많았습니다. 아, 폐는 무슨. 국수 먹고 싶으면 또 와요. 언제든지 삶아줄 테니까. 예. 저 안녕히 계십시오, 사라 어머니. 그래요, 얼른 가요. 되도록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너도 몸조리 잘해라. 같이 나가. 가긴 어딜 가? 너 네 방으로 들어가 있어. 아유, 얼른. 그래요. 또 와요. 예. 참 잘도 생겼다. 싱글싱글 웃는 게 남의 아들이지만 참 탐나네. 탐나면은 형님 사위 삼으세요. 내가 딸이 어디 또 있다고 사위를 삼나? 형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 좋긴 뭐가 좋아? 내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 형님 정말 이래시기에요? 내가 약사 딸 가지고도 영업사원 사위 본 사람이야. 왜 야자 장사가 어때서? 그래도 인물은 좋구만 뭘. 형님! 아유, 열날 거 없어. 농담이니까. 정말 농담이시죠? 내가 보니까 저 청년 사라한텐 별 관심 없네 뭐. 정말이죠? 아, 척본 몰라. 사람은 혼자 좋아서 야단이던데 뭐. 신경 쓸 거 없겠어. 어, 저라. 어, 사모님. 저 금방 나간 사람 누구예요? 어, 저. 어, 별 사람 아니야. 들어오다 봤나? 아, 예. 어, 되게 잘생겼던데요? 그러게 말이네. 인물이나 좀 더 잘라든지. 아니, 또 새삼스럽게 또 왜 또 저러셔 또. 참. 어, 저. 어, 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예, 너 지금 살짝 머리가 어떻게 됐니? 야채 배달 청년이 뭐야? 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직업에 귀천이 없으면 어디에 귀천이 있어? 아, 사실 그 오빠 제...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맡겨. 아,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나 하지 말고. 아, 정말 내 말년도 볼만하겠다. 볼만하겠어. 뭐 어때? 효선 언니도 그런 형부한테 시집갔는데. 효선이랑 너랑 같아? 네가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서 어떻게 살아? 넌 예쁜 옷 입고 싶고 사치하고 싶어서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6개월도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도 내 인생이야. 엄마 상관하지 마. 뭐야? 아니, 얘가 정말? 아, 정말 왜 이래? 밖에서 한잔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불편하셔서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양경훈 씨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강 사장님 주변 분들 중에서 양경훈 씨 같은 스타일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양경훈 씨가 보기에 강준수 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뭐 능력 있는 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하 직원 입장에서. 경영인으로서 말고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아, 뭐 글쎄요. 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사실 사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두 분? 수행비서가 사주의 아내와 업무상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 대 남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선 사장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잘못된 길입니다. 지금 남자 대 남자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왠지 제 느낌상으로 강 사장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양강욱 씨 뿐인 것 같았어요. 틀린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도 없이. 강 사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양강욱 씨인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근거를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신 같은 멍청이를 강준선 차장이 옆구리에 붙이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그만해라. 양 차장 나가도 좋아요. 꼭 피의자 신문 같구나. 양 차장이 죄인이니? 뭐가 불안해서 감시하고 계시다가 타이밍 맞춰서 끊고 들어오십니까? 시험 공부는 잘 돼가니? 이게 네가 말하는 진검 승부야? 할 말이 있으면 내 얼굴을 보고 해야지. 왜 사람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니? 남자답지 못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양강훈 씨, 당신 옆구리 맞군요. 당신 취약 저리한 뜻 아닙니까? 강준선 사장님?